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북정로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제35회기 이제 강도회를 맡아 수고하신 여회장입니다. 이해를 여기까지 끌어주신 진경회장님, 또 수고할 임원 면석회의로 저희들이 정한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시정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감사합니다.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라 하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풍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라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기사하옵나이다. 아멘. 502장 1절 2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02장 순서지에 있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왔소하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비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비태사자 목사리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복수사람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장로 3회장 우리 본부의 백자현 장로님 기도입니다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서북지역 노예회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32회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2회기 동안 이끌어오신 중경회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중경회장들의 희생과 기도와 사랑과 아버지 땀 물질로 인하여서 이렇게 석지역 노예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아끼는 아버지 중경회장들에게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끼는
서북지역 30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김철중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서북지역 노예를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 가운데서 아버지 서북지역을 은혜롭게 아버지 이끌어 갈 때 주께서 날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노회장 목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서북지역 노예배 아버지 노회장 목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사 아버지 노예를 섬기며 아버지 이끌어 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는 그 노예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원하길 아버지 노예 또한 사람 모든 지교회들마다 함께 해주시고 지교회가 하나님의 가운데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교회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원하길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아버지 서북지역 노예 지교회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또 찬양이 또한 아버지 기도가 늘 아버지 풍성한 가운데 인도되는 귀한 교회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처럼 상임 명예장의 음성하여서 말씀을 준비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 마음까지 새기고 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나님 제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대독선이 김선주 목사님 봉도생 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쳐서 땡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아멘. 아, 명예회장 배재철 목사님 나오셔서 사람을 바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로 굉장히 뒤숭숭하고 위험한데 네, 생명 걸고 서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와 주셨습니다. 네, 서북의 내일의 반전이고 희망이 왔습니다. 실은 이 자리가 제가 명예회장 설교하는 자리는 아니고 대표회장님이 전통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회장들 인사를 나누면서 근데 우리 대표회장님이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극구 사랑하고 저한테 주셔서 지금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아, 특별히 네, 목사님들에게 설교한다는 것은 네, 어려운 자리입니다. 좀 성의껏 준비해 갖고 와서 설교하려고 하면 길다고만 뭐라고 조금 간단하게 하면 준비성이 없었다고요. 조금 쉽게 설교하면 무식하다고 조금 사정이라도 찾아가지고 와서 컴퓨터라도 뒤져갖고 와서 조금 문자 쓰면 고상하지 않다고 그러고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는 앉는 것이 좋겠다 그 어느 때는 이때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그냥 회의만 하고 밥 먹고 갔으면 좋겠다. 예배가 너무나 간단간단하게 드리자고 해갖고 예배가 무시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건가 저는 늘 갈등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대표장 하면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하고 피해가지고 왜 저는 설교를 뭐 길게 하니까 괜히 네, 평을 맞으니까 안 하려고 해서 한 번도 안 하고 대표장 끝냈습니다. 근데 명예회장님 억지로 걸려들었는데 가장 어려운 자리에 걸려들어서 네, 제가 벌써 오늘 오니까 어느 분이 저를 아껴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길게 하면 너 평을 맞는다. 왜? 코로나인데 너 여기서 뭔 얘기를 하느냐. 본문에 은혜 받더라고. 물러가라. 근데 제가 저를 아끼기 때문에 그래 되었다 왔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설교자로 왔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준비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사람의 말로
말씀이 맞고 제가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을 조금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별로 텐덴치 않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머리가 조금 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에. 아 근데 어느 날 감상금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도서비도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1,000원짜리나 할 텐데 미치게 해가지고 야 이게 뭐냐. 그런 말 평상시 그렇게 잘한 사람도 아닌데 아 그래서 기도도 하고 깜짝 놀래고 예배권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아니 뭔 감상금 이렇게 두툼하고 도서비도 이렇게 많이 넣냐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학교를 들어갔더니 반장이 되셨던 거야. 반장이 됐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반장 됐다는 건 기적입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이야 반장 엄마가 됐구나. 그리고 반장 엄마 반장 엄마 한집에 교회에다 광고를 하고 반장 됐다는 거야. 지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되더니 자기가 반장 되고 광고를 하고 만났잖아. 반장 엄마 반장 엄마 그랬더니 막 청소도 나오고 교회 청소하고 예배 나올 때마다 맨날 감상금하고 또 도서비도 그 다음 주에 또 바치고 막 계속 나와. 반장아마! 반장아마! 그 양반은 방등이 흔들고 다니면서 좋아하고 막 반장아마라고 막 막 사람들도 내가 반장아마라고 부르니까 막 집사님들도 반장아마! 이렇게 부르고 아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두어 주가 지났는데 그 다음 또 나타나네. 어이! 반장아마! 할렐루야! 반장아마 그랬더니 귀가 죽어가지고 나 쉿! 아 그래요? 아 반장아마 왜 그래? 내 풀이 쫙 죽어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랐고 아니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아 반장엄마가 아 심을 써야지 왜 이렇게 반장엄마가 이런 일이냐고 저한테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 뭔 일이냐고 반장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왜 반장이 떨어지냐고 저도 뭐 초등학교 다니면서 반장을 해봤는데 반장을 했더니 두 주에 두 주만 하면 반장이에요. 아. 두 주 오 바꾸고 두 주 오고 바꾸고 두 주 오고 자기 아들이 두 주 오고 끝났대요. 이야 아무나 반장 되는 거 아닙니까? 노회장님들 아무나 노회장 됩니까? 100년에 100명 나옵니다. 100년에 100명. 아, 우리 노회도 태반이 노회장 보도록 지나가다니다 목사님들마저 당장인데 그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총장만 하늘에서 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내신 분들입니다. 다만 것이 당장 저희 노회장님들 알고 축하를 진심으로 드리면서 여러분 노회장 하는 기대 노회가 더 승승장구하고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아끼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아시리라 믿고 그 시글락성을 쳐들어왔던 아말렉 군대들이 병들었던 자기 부하를 아말렉 사람이 버려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돌리고 다 자식들이고 아이들이고 다 탈취해서 도망간 그 아말렉 사람을 쫓아서 가야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니까 궁극함에 빠져서 헤매다가 길을 찾아 헤매며 미친 듯이 가고 있는데 사람 하나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아말렉 사람들 도둑놈의 부하입니다. 근데 그 바쁜 시간에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먹을 걸 마시고 그를 잘 보호해줬다. 그가 나중에 말하기를 내가 거기에 병들어서 버림받았는데 그들이 어디로 도망간 줄 안다. 내가 인도해주겠다. 그래서 그 버림받았던 그를 잘 아껴갖고 썼더니 그 아말렉 군대를 또 잡아가지고 회복한 축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아꼈습니다. 사람을 아낀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 2500년 역사 가운데 27명의 왕 가운데서도 특별히 존경받는 누구입니까? 세종대 왕입니다. 그걸 왜 존경합니까? 애민정 씨 백성을 아꼈습니다. 21의 정조왕을 정조대왕을 우리는 존경합니다.
여종대왕 사람을 아끼고 애니경신을 아끼고 백성을 아끼고 우리는 세계적인 에브람 링컨을 여러분 모두가 다 존경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람 링컨을 왜 존경합니까? 그는 짐승같이 고림받았던 노예같은 노예들을 해방시키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람 링컨을 우리는 지금도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아낀다는 겁니다. 저는 적대남아 복귀를 41년 동안 지금 개척해서 하면서 한 가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변변치 않아서 다른 걸로는 잘 노력하지 못했고 세 가지 슬로건을 가슴에 안고 사는데 첫째는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이니까 시간을 아끼자. 시간을 아끼자. 그리고 목사는 그래도 마일로 사는 사람인데 말을 아끼자. 말이 보존되어야 되잖아요. 말을 아끼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 가슴에 갖고 평생 붙잡고 사는 지금까지 잊지 않는 것이 있다면 사람을 아끼자. 사람을 아끼자. 말을 아끼자, 시간을 아끼자는 그냥 생략하고 저는 세 번째 제가 평생을 목표하면서 가슴에 안았던 사람을 아끼자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아끼자. 우리는 목회자들이고 노회장입니다. 노회원들 많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노회장을 어떻게 해주십니까? 사람을 아끼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배고 백성들은 무리라. 그래서 백성들이 떠받들어지니까 상감마마가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노회장은 배입니다. 그리고 그를 떠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노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를 받쳐줄 때 배는 아름답게 항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 같은 별것도 아닌 그냥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물 같은 그런 존재가 성이 나버리고 배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살았는데 성도들 불같은 사람까지 부려지지 성난 뒤집어 버린다고 생각하고 전 늘 두려움을 가지고 아끼면서 살았던 41년 동안 큰 외모는 이뤘지만 다 아낀다는 그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를 아껴야 되냐 예수님처럼 소위를 병든 사람 예수님은 하나 아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은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세리까지도 그런 꾸려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지탄받고 침뱉은 받던 삭개오까지도 내 집에 요하리라 아꼈습니다. 누구를 아껴야 됩니까? 우리는 힘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아껴야 됩니다. 병든 사람 소유된 사람 아껴야 됩니다. 누구를 아껴야 됩니까? 아랫사람들 아껴야 됩니다. 아무 소리도 못 듣는 물같은 인생들 그걸 아껴야 됩니다. 위에 분들 높으신 분들 권력 있는 사람은 안 아껴도 자동적으로 아껴집니다. 우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짓밟힐 수도 짓밟고도 말 한마디 못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혹시 있다면 가장 아끼는 나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누구를 아껴야 됩니까? 가까운 사람 아껴야 됩니다. 가장 대할 것이 편한 사람, 시끄럽다. 가장 손쉽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아끼십니다. 제자들 아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를 아끼십니다. 요한은 내 어머니를. 내가 좀 책임져라. 내 식구를 아끼십니다. 저는 평생 후회가 나는 걸 들은 것 때문에 목표를 잘 몰라가지고 교회만 아끼면 되는 줄 알고 교인들만 아끼면 되는 줄 알고 날뛰다가 내 자녀들, 내 아내를 많이 못 아끼는 것이 평생 후회하며 내 후임 자체는 크게 살지 말라. 가까운 사람을 못 아끼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정말 아끼고 그래야 됩니다. 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가 나를 떠받들어줄 때 성도도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나는 실업자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이 자리에 노회장 시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분 때문에 노회장 됐습니다. 나의 성령이었습니다. 내 성도들. 나의 정보입니다.
교회가 뭐 아끼겠습니까? 목사가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뭘로 아끼겠습니까? 우리의 예수님 정신, 헌신으로 아끼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 주고 나를 희생시키면서 아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3년 전에 총리 재판국 재판국장 단독 후보로 나갔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재판국장이 됩니다. 들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심부전증이다. 콕 5%밖에 안 나갑니다. 빨리 투석을 하거나 정정병원 가고 하늘도 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하고 몸부림치다가 재판국장을 살만 출마했던 것을 살만 교회를 사용하려고 하늘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겠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5시간씩 가서 누워서 피를 빼가지고 걸러서 집어 넣는 거지. 힘내서 내가 무슨 목표를 하는 거지. 교회 피해가 되기 때문에 사임을 했다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장로님들 교인들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시는데 이 마지막에 병들었을 때 우리가 버리면 저를 끌어안고 목사님 안 됩니다. 화성에 반환에 우리 수양관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조그마한 집 하나를 준비해서 근로가서 살을 했더니 장로님들이 막 울면서 형들이 울면서 그때 불렀던 찬송이 기억나요. 철학기도 목사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목사님 힘을 내세요. 우리가 힘이 될게요. 청년들이 막 돌아가면서 울면서 목사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달라. 그러고는 장로님 한 분이 나가 선인단으로 나가고 교인들한테 울면서 당회가 우리를 했다. 우리가 돈을 거뒀다. 얼마까지는 거뒀으니까 성도들이 좀 힘을 모아라. 목사님 유랑시설 구해야 된다. 그리고는 제가 화성 발안으로 간다니까 가까워서 목사님 맨날 교회 안 오겠냐. 유행이 안 된다. 그리고는 바다 건너 제주도에 가시라. 제주도에다가 6억을 주고 자기들이 집을 사가지고 6억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들이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저한테 내서 제 등기 이름을 내가지고 저한테 갖다 줬어요. 엉엉 울면서 왜 요양하시면서 석 달에 한 번 오든 여섯 달에 한 번 와서 눈물만 비치고 가주세요. 무인자도 대기막까지 우리를 지키시다가 가서 병든 지 3년 됐는데 제주도에서 올라갔습니다. 석 달, 넉 달 만에 한 번씩 올라와서 한 번 그냥 얼굴 비치고 한 말씀 드리고 또 다음 두세 달 있다 올라와서 3년을 끌었습니다. 지금 69살입니다. 제가 이제 1년 남았는데 그만둬야 되겠다 하면서도 병들이 옷도 병든 분이 도망가고 내 마음 아파서 서 있고 지난 생각 보다 그냥 상징적인 느낌입니다. 지금도 병든 몸을 그냥 있습니다. 헌신은 능력입니다. 지도자의 헌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능력입니다. 피와 흙과 모든 걸 쏟아 바치신 헌신의 예수 아끼지 않고 사람을 아끼기 위해서 모두 다부지 예수님 사람을 사람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의 가치보다 더 귀하다 말씀을 하면서 우리 모두 그렇게 아끼는 목표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아끼시다. 최고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해주십시오.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최고로 아끼신 예수님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이제 격려사로 우리 진교회장님들 또 축사로 나오셔서 우리 교회장님들한테 축사와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진경 전장을 김상범 목사님 또 우리 이번에 진경전 최재형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천을 통해서 소극주의자 하나들이 원하고 오직 주님 마음으로 이번에 사랑하면서 이번에
여러분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지역노예 협의회가 32년 동안 장족의 복음의 발전을 가져오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32회기에 수고하실 우리 대표회장님과 임명원, 그리고 39개 노회의 우리 노회장님들 헌신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격려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서북지역노예협의회가 합심 협력하는 협의회가 되도록 많이 힘써야지 되겠습니다. 32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오게 된 것은 우리 진경회장들의 눈물의 기도와 또 사랑과 용서와 환영으로 이끌어왔고, 또 매 회기 때마다 우리 대표회장님과 임용원들이 한마음 한뜻 위해서 선배들을 존경하고 또 선배들은 후배들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줘서 오늘의 이룬 줄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위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32기의 대회장 우리 김철중 목사님은 온유 겸손하고 리더십이 있고 희생 헌신하는 분이고, 또 우리 김동관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인력원들이 참으로 마음과 뜻을 모두 합심 협력해서 수고하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39개 노회의 노회장님들이 인력원들과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우리 협의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해 주시고, 또 총회에 나가서 우리 서북 지역이 곧 단합됐다는 사실을 총회에 보여줘야 됩니다. 임원을 진출하든지 자우간 총회를 이길할 때 합심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되겠고, 또 서북에서 밀어준 그분들은 총회에서 우리 서북 지역의 기분을 잘 챙겨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 규칙도 도대체 잘 지키고 철저한 우리 예배 정신, 성수주의와 기도하는 또 힘써서 바로 모든 우리 노회장을 비롯해서 우리 진경회장님들 또 임력원들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더욱 한 협의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 발전하기를 다시 한번 적극 협조 협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경례자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 다시 한번 서북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좋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축사 우리 진경회장 이태선 목사님, 김동명 목사님 이어서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서북지역노예협의회 김철중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당선과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39회 국회 노회장님을 당선되셔서 오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이미 제가 보니까 상주장님은 결정이 됐다고 하고 총무 등 각 출마자들도 서북 지역에서 출마하신 분들 다 당선될 걸 믿고 드립니다. 제가 총회 임원 진출을 그 당시에 증경회장님들이 만장일치로 추천해 주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단독 후보로 당선이 확정됐는데 그 노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초청받아서 화요일 날 당선됐어요. 닷새 만에. 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요. 제가 노회장하고 성지어 회장도 하고 총회 가서 임원도 하는데 나름대로 성실히 했더니 하나님이 큰 복을 교회에 주시더라고요. 성지어 임원단 또 노회장님들 잘 섬기셔서 대교회도 큰 역사가 있기를 바라며 조금 전에 격려하신 최재웅 목사님 제가 청의 임원님처럼 각 직분을 맡습니다. 이 목사 서북지역 노예 직원 절대 찾아와라. 뺏기면 안 된다. 얼마나 압력을 가하는지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이제 총회 진출하셔도 제가 이 얘기는 축사 중에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서북 지분 가지고 와서 영남, 호남 자기 지분만 그쪽으로 가서 챙기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도 혹 있었어요. 우리 서북 지역 진출하신 분들을 우리 서북 지역을 위해서 지분 잘 지키면서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서북 지역 인도의 대구의 회장과 임원, 노회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영 목사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순서대로 해보니까 다른 사람인데 김복로 목사입니다. 우리 노예 소속인 대교회장님께서 친히 부탁을 해서 협력하는 마음으로 축사의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주책을 맡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역에 수종들면서 이렇게 마스크 써가면서 고통당하면서 사역 감당이 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제시대, 일기후 시대도 예배 드리는 중에 후퇴함이 없었는데 참 이렇게 어려운 때에 중직을 맡으셨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뭔가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진 중책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었네요. 아멘. 네. 제가 우리 청경단들 중에도 몇몇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청경회장이 되고 대표회장이 돼서 지금까지 협력하는 것은 열심히 참석하고 회비 잘 내고 협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고 좋다 좋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대표회장이 되고 증명회장이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속지역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뒤를 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어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올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대표회장님도 참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더니 대표회장직에 이렇게 귀한 직책을 감당하더라고요. 귀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타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면서 중책을 맡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는 순서를 받겠습니다. 익상도 회장 임동관 목사님을 받으시죠. 세 분 다 모시시죠. 한경도 회장 최은규 목사님, 신한주 회장 이몽주 목사님 세 분 모시고요. 기도는 한 분 정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도 괜찮습니다. 그렇다 제목 알고 아멘을 쓰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대영 목사님은 진경이 사님 열이 한번 기도하면서 내려오셨는데 열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또 축도도 우리 진경 회장 김정민 목사님 모셔서 김수 목사님 준비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임병관 목사님 장대영 나라와 유전자들을 위해서 제목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걸어온 시비로 험난하고 어려웠던 길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히도 위태롭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주님께서 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의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가운데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 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도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앞으로 헤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 코로나19의 이러한 위기를 인하여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위기도 원만하게 잘 극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모든 이제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20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총회가 이제까지 있었던 부정적인 것에서 회복되며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지교회들 위해 늘 발전하도록 승리하도록 보응하도록 붙잡아 주시되 역지대서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북에 두고 온 교회와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서 속히 그들에게도 회복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피로 갚으고 찾아서 지금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북 지역 노예 산하 교회들을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들이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진정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에 우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교인분들을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다른 믿음의 도를 통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임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선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선교지를 돌보시고 선교지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막아주셔서 선교지에 계속 주님의 복음의 전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치유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서북지역에 속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장정해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서기 목사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전에 우리 잠깐 축하할 일이 있는데, 우리 진범 기장이신 윤채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 다 아시지만 우리 총회 사무를 총으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우리 축하로 끝나시죠. 혹시 순서에 없지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고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광고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좌우에 계시는 목사님들 함께 같이 인사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 32대 우리 존경 회장님들과 또 임원들과 각 노회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연석회의를 갖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영회 회장님 우리 배재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예배 순서를 맡아서 섬겨주신 모든 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식사로 섬겨주신 우리 상임회장 김동관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후에는 연석회의가 진행되며 특별히 노회장 공천위원회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32대 서북지역의 협의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노회총회 총대비나 노회장비 오늘 혹시라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회계 장로님께 내주시기 바라고 혹시라도 아직 미납하신 노회는 추후라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총회 총대에 명단 배정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미참하신 분들은 추후에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면 기념 촬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송 502장 4절 한 절만 부르고 증거회장 김용선 부장님 축도해 주시므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남두광이 나간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눈누르고 목소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 되리요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북지역 노예협의회 제32회기 노회장 및 증정회장 임원 연석회의에 모인 주의 사자들과 가정과 성기는 교회에 의해 서북지역 노회협의회에 의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2부 하고 이어서 연석회의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대에 서북지원의 대표회장의 조직을 맡은 김철균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목사님들도 생기는 정도 고초를 겪고 계시는 중인데 우리 같이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서북지역 노예협회가 행하는 행사 가운데 중요한 의사가 존경회장님들과 그리고 임원들과 새로 노예하게 되신 노예장님들과의 연석회의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의사입니다. 그렇다면 공천위원회가 저를 만들었지만 우리 서북지역 지분의 공천을 하는 그런 조직을 하는 일 때문입니다. 여하튼 새로 노회장님이 되신 여러 목사님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총회가 끝난 후에 한 10번 정도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분과 그 다음에 최근의 분과가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이 행사를 과연 진행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걱정스러운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종대놀이 김원용 목사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임원을 맡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안이 잘 진행이 돼서 총회 때 새로운 대표회장님에게 부르는 수 있도록 부유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총회가 참 믿음이 좋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돼요. 뭐, 6월, 28일인가? 23일. 장로회 수준회가 있는데, 전국 장로회. 한 3,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비관인가 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 목사장로 기도회가 모였는데 3,000명이 그 모이는 행사가 과연 거기서 만약 몇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왔다는 신천지 못지않아 우리가 비난을 받을 터인데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총회와 우리 서북지역이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를 받으면서 올 1년 동안 하나님 연애 가운데 우리 총회도 서북지역 노회도 형통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석을 못하신 분들 가운데는 우리 서북지역 노회에 총회 임원에 출마하시는 분들과 상규부장에 출마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GMS 이사장에 출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마음은 간절한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강화시켜서 이런 모든 모임에 참석을 못하도록 해서 참석을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북지역 안에 대단한 인물들이 많으신데 이모님과 상비부장 GMS에 출마를 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이제 연석회의 시작하면서 네, 우리 이춘봉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서북지역 노예회를 사랑해 주시고 코로나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노회장, 환경회장, 임원 연습회의를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일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후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대표회장님께 강한 리더십과 지혜를 주셔서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회기에 우리 서북지역노의 협회의 임원이 돼서 여러분을 섬기게 될 임원 소개 및 참석 노회장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임원들 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앞에
사진이 있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따로따로 개인적인 인사는 하지 않고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조용히 하는 게 맞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영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32회기 사업회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수양회 분과 안도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한 사람만 좀 볼까요? 남평양도의 김우정 목사님 잠깐 성명 이름이 일어나주시면 박수로 그 회장님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교회장이나 성교 오신 분들은 대신 인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서중로의 신수동 목사님. 예. 예. 박수로 회장으로 왔습니다. 예, 예. 박수 하겠습니다. 박수는 한꺼번에 할까 하죠. 동평양도의 서경원 목사님. 예. 환영합니다. 축하드리고 연대장님을 경양도의 천규철 목사님. 예, 환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성산 제2 이봉철 목사님. 네. 잠깐만요. 등평도의 최정화 목사님. 대표회장님, 잠깐만 제 이재기하고 가겠습니다. 예. 작년에 똑같은 상황을 지금 연출하는데, 예. 작년에 이분들 사과하고, 그 재발 감지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삼산 노예가 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총리에 삼산 이노예라고 총리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 이거 언급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명예회장님 사과하셨고 임원들 이거 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거 똑같이 이거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목사님하고 명예회장님하고 또 임원들하고 얘기가 다 됐다고 난 들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듣고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선 분립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분립 선언은 아직 안 된 상태인데 분립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확실치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이제 저희가 분립 노예 분립청을 하는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 삼산 1노에도 뭐 올라가 있는 게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이죠? 삼산 노예는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저도 이 시간 좀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우리 명회장님이나 이제 임원들을 통해서 듣는 말은 내용이 신부회장에 올라가는 문제가 없다 이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두 분 다 실무회장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회장 올렸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분립은 안 됐지만 양쪽 노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석지연구협회 그냥 침묵주선 정치적인 목적보다도 침묵이니까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원치 않으시면 요 두 노회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제가 그건 사과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실무회장이 명단이 올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회장님도 올려드린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무회장님. 삼산 노회를 빼야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삼산 노회가 올려서는 안 될 노회를 올려놓고 올라가고 있는 노회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또 같이 뺀다는 건 이게 또 무슨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회장. 아니 잠깐만요. 여러분 앉으세요. 목사님 앉아 계십시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노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총회가 해준 대로 꾸준히 거예요. 그럼 총회에서 노예를 분리하기로 이미 결정됐죠. 분리위원회가 서했고 예, 예. 다 됐으면 양쪽 다 부르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양쪽 다 불러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거예요. 양쪽 다 불러줘요. 자꾸 2인 정도 제기하지 말고 총회가 했으면 총회에 따르는 거지 여기서 그걸 2인 제기하지 말고
자고 하지 말라고. 제가 작년에도 자네도 그랬어.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아, 예, 예. 잘못된 거니까 제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들어서 저희 목사님의 말씀을 작년에 우리가 실수했구나 인정하고, 아, 그리고 이 목사님과 교감을 나눈 상태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무기네 뭐 이런 넘어가기로 그렇게 해 줬다 생각하고 지금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우순 목사님 말씀대로 선생님이 총회가 두 노회가 분리되는 인정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분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책임지실랍니까? 안 되면 빼면 되죠. 그걸 뭘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안 되면 빼면 되고, 지금 분립 상태에서 올려간 거니까, 우리가 협의 아니니까, 친목단체잖아요. 함께 갔다가 안 되면 또 빠지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뭘 그리고. 여기, 어디에 우리 좋은데, 그렇게. 어디에가 분립됐어요, 지금? 아니, 노예가? 분립 신청을 했다. 그리고 그걸 총회에서도 받아줘. 근데 그거를 여기서 시시비비를 사지 말고 우리가 협의했는가 서 분위기 좋게 가야지. 이거를 뭐 이렇게 슬로우하고. 아니 작년에 목사님 말씀은 충분히 왜 이해하고 우리 임원 쪽에서도 실수를 했구나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또 사실 새로운 그런 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제가 이 제기한 거는 정당한 제기를 했는데 분위기상 좋게 가자 하니까 제가 항상 말씀 안 되겠는데요. 이거 반드시 쉽고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총회에서 결정한 적어도 분리위원회가 나와서 분리위원회가 나와서 분리가 됐다라고 공포를 해야지만이 노예가 만들어진 거고 총회가 그걸 받아야 되는 것인데. 아니 그 목사님 저 우리 임원에서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또 다시 합의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또 그게 또 아니라면 뭐 나중에 얘기하고 이제 다시 한다. 예. 목사님이 좀 마음의 상태를 느끼지 않을까. 진행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경평로의 최정화 목사님. 또 양이 오셨나요? 한옥로의 김영로 목사님. 네.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산선호의 이재천 목사님. 소래노의 이기원 목사님. 네. 네. 또 양이 오셨나요? 축하합니다. 평선호의 유병기 목사님. 한봉도의 김태형 목사님. 서기가 대신 왔습니다. 네, 서기가 대신 오셨습니다. 김태형 목사님이 우리 총회 공총부장에 출마할 때요.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고 선관위 지시대로 하면 한 것을 오셨습니다. 서강도의 김성국 목사님. 네. 네, 환영합니다. 황선호의 임재경 목사님. 네. 네, 환영합니다. 황선호의 양기열 목사님. 평양세일로의 양정필 목사님. 공회장 왔습니다. 예. 동선호의 신영철 목사님. 예. 환영합니다. 흥경로의 세웅길 목사님. 예. 환영합니다. 관선호의 고영배 목사님. 예. 예. 환영합니다. 남항동로의 김필골 목사님. 예. 예. 환영합니다. 황해로의 이효정 목사님. 예. 예. 환영합니다. 황동로의 한철 목사님. 평남도의 박정봉 목사님, 동한선호의 박범재 목사님, 함중로의 노인호 목사님, 선산로의 서대천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중앙도의 김용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평안도의 김인철 목사님, 서경도의 강갑수 목사님, 북평양도의 정기영 목사, 정기명 목사님, 서평양도의 이대현 목사님, 예, 네, 환영합니다. 네, 평양도의 황석찬 목사님, 예, 네, 평양도의 의산도의 임동관 목사님, 예, 네, 환영합니다. 용천도의 이남원 목사님, 예, 네, 신안중의 이몽신 목사님.
함남의 이기동 목사님. 예. 예. 동안전의 김정호 목사님. 함동도의 김병호 목사님. 예. 평등도의 김춘식 목사님. 예. 평북도의 정관교 목사님. 예, 오늘 노회장님 중에 좀 참석 못한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예, 사실은 아침에 모임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장소를 우리가 협의하느라고 집행부에서 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점심 때는 30명 이상의 단체는 무조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60명 가까이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도 마치 우리 교단 평양도의 장로님이기 때문에 이 다수도 단체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부탁을 해서.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노고가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왜 점심 때 하라고, 왜 아침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초대분과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의 분. 운영장이신 태원모 목사님은, 성지부장에 출마하시기 때문에 뭐 참석하셨고, 지도위원 장대웅 목사님도 오늘 몸이 아파서 출근을 했습니다. 총무 정영근 목사님, 김병호 목사님, 성기풍 선사 목사님, 우연적으로 오셨으면 일어나시고. 하죠. 총무 정영근 목사, 서기 김선사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대표자님 불러주셔서 임원 목사님들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순서지 나와 있는데요.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장소는 속초 마리몬스 호텔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도 250명 선착순이었는데 300명 넘게 오셔가지고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저희는 250명 선착순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장님들, 강도에서 참석하신 분들, 예, 또 총대 위주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들이 준비 잘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풍요롭고 풍성한 수양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서지 나올 강도와 협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주십시오. 박수 좀 하십시다.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체육계 세계회원과 위원장 이상호 목사님과 이분들 나오셔서 지도위원 배보 목사님을 또 교육부장에 출마하십니다. 예, 수양의 분과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분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면서 현재 그 대한축구협회 K3 리그에 소속된 팀을 맡아서 책임지고 계십니다. 체육 선교의 전문가이신 이승도 목사님 총무이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수양의 분과의 생사를 위해서 애쓰시다가 원래 체육 분과에 오신 행사의 기획과 운영과 관계에 탁월하신 서기 한민수 목사님이십니다. 인사드린 후에 우리 총무 목사님께서 체육 행사와 관련한 약간의 공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잘 경청해 주시고 이제까지 행사에 누가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드린 후에 특히 노회장님들께서 큰 경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저는 수양의 국가위원장 이상학 목사입니다. 차렷 인사. 제17회 우리 성교육 체육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알렸을 때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체육 활동이 고사 위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17회 서구지역 체육대회 준비를 하는데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운동장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다행히도 10월 6일 날 족구대회, 또 10월 3일 날 축구대회를 운동장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조직표라든가 종목이라든가 또 알리는 말씀, 여러분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정확해집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 서부지역 32개 노회가 함께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년도 계속 보면은 한 나오는 노예 한 20여 개 노예 외에는 다른 노예들이 참석을 못하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체육대회는 가급적이면 모든 노예가 다 참석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여러 가지 지도나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노예 감독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 또 함께 해야 될 것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기 계신 우리 노예자님들이 많은 조언을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연락 주시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7월 31일까지가 참가 신청이고요. 제일 중요한 8월 6일 김재랑 목사님 출발하시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오전 11시에 좋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서북지역 공청회 조직을 위한 모임을 따로 가지나요? 지금 시도할까요? 지도위원 대신 배재철 목사님과 신청하셨습니다. 공천위원 지도 배대철 목사입니다. 제가 공천위원 지도를 군번을 하는데 우리 김재호 목사님이 정치부장에 출마를 하게 된 바람에 김재호 목사님이 정치부장을 지도로 되셨습니다만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정치부장입니다. 제가 다시 대타로 지도를 맡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공천부가 가장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노회당원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다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 40개 우리 39개 노회 39개 노회 노회당원들이 다 모여서 서로가 의견을 조합하면서 공천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뭐 의견이 다 많아지고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우리 서북이의 공천하는 그 방법 가운데 거기서 내려오는 게 39개 중에서 골고루 해마다 돌아가면서 그 7개 노회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개 노회에다가 위임해 주시면 7개 노회 그 목사님들하고 대표회장님과 여기 우리 성인님, 총무님이 같이 임원하고 뜻을 모아서 공천을 잘 조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 공천위의 대표가 하나 한 명 선정되면 그분이 총회로 갖고 올라가서 여러분의 그 공천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모든 수사가 마치고 나면 우리 그 진경 의장님들 식사하시고 또 여러분들 식사할 때 식사 끝나고 나면 우리 공천 우리 노회장들 다시 이 자리에 한번 잠깐 모여 주셔서 그 일곱 개 노회를 선정한 걸 발표하고 나면 나머지 노회장님들은 7개 노회장님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가시면 그렇게 또 그 가운데서 7개 노회장님들이 임원들과 같이 뜻을 맞춰갖고 400명에 달한 그 총대들을 잘 골고루 선정해서 총회하고 총회한테 우리 지분을 가지고 올려서 여러분이 상기부에서 총회 상부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천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순서에 따라주시면 되겠고 공천위원 7개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정해진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임원위에서 잘 선정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절대적 원칙은 없지만은 대개 그렇게 감안하면서 발표를 하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내가 참석하나 안 하나 거의 공정성을 가지고 또 룰이 있으니까 공천에 룰이 있으니까 룰을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천의 저 우리 노회장님들 공천의 그 회의 내는 게 있습니다. 총대 한 명 장로님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총대 한 명이 10만 원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5명, 장로님 5명이면 1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노회장님들 2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을 저기 우리 서북에다가 상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발전을 위해서 우리 노회에서 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성가시일에 작년에도 거의 95% 다 내주셨더라고요. 네, 네, 주셔야 됩니다. 네, 특별히 소문났어요. 배재철 목사 아주 너무나 세다고 말이야. 내가 작년에 말이야 공천 1절 안 했습니다. 내가 하다가 중단을 막는 이건 내가 아주 고질병을 끊겠다. 상납금 안 내는 후에는 불이익을 주겠다 하는 게 제 대표이장의 그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또 지도가 됐어요. 어림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돈이 들어가지고 총리 정치는 끝을 냈습니다. 총리 정치는 않겠다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도 이제 내년부터 총리 안 갑니다. 인사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탄에도 관계없으니까 이번에 협의 안 내면 공천 안 해도 됩니다. 전부 면류부나 이런 데로 다 보내드립니다. 하여튼 제가 책임지고 본에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자마자 노회장님들 그 총대 인원과 노회장님들 협의 개인이 내지 말고 노회에서 내줍니다. 20만원 해서 여러분 그 상담을 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천할 때 오늘 갖고 오신 분을 내주시고 오늘 갖고 오지 않은 분들은 노회장님들이 소개할 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선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장부를 보면 1년조가 있어요. 1년조. 총회에서 상대부. 그러니까 노회장들 막 모임돼서 간거 아니에요? 노회장들만 들으면 되니까. 총이 이제 사무총장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권력이면 끝장이 납니다. 당연히 했습니다. 사람을 아끼세요. 식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노회장님들 모여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 어르신들 되게 많이 고프시던데 끝내 좋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마감을 기도만 끝내니까 이상하네요. 나오셔서 이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그거 많이 했습니다. 아 이게 정의가 되는 이거 회의니까 자 이제 정의하기로 누가 좀 동의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가시면 해야죠. 네. 예. 자 제32회기 소극적 노예회 연습 회의가 폐회됐음을 선언합니다. 정의 폐회됐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노회장님도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식사기도 저희 네, 연대기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바로 정신이 하나 돌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야 계시고 산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서북에 39 노회장님 진경 임원 연설회의를 이곳 마포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선한 사후 인원을 거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 앞에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환란 중에 있습니다. 환란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이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32회기 대표회장님 김철평 목사님 또 임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여서 식사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강단함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진 먼저 찍고 가슴이기 때문에 그냥 사진 딱 찍고 바로 식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기 식사는 상임회장 주동환 목사님이 아침 식사는 그리고 식사 갔을 때는 마스크 앞으로 잠깐 나가십시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바쁜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새벽까지 와주셔서 서북 예배를 사랑하고 노회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아껴주시면서 오신 걸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태평양 선생님 하시고 봉천에 개회대문 이해 없으시죠? 개회대문 선언합니다. 봉천의 시도에 오늘 맡고 계신 배대철 목사님 나와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저 일곱 개 동의를 선정해 주셔서 여러분이 편하게 이 일에 의의가 있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개 동의를 뽑으면 우리 노예는 임원들과 일곱 개 일곱 노예 노예단군에게 우리 노예는 위임하겠다 하는 일에 대해서 의의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대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청합니다. 제청 들었습니다. 가시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위임을 받고 일곱 명을 하는데 일곱 명의 발표 기전에 아까 설명을 하다가 잠깐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 증명들과 나갔으니까 편합니다. 증명들과 나갔습니다. 편해서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복귀해 주세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노회장님들이 되게 서기분들이 일을 하지만 노회장님들이 관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서기분들이 노회 일은 잘 하는데 총회 일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총회 일을 잘 모르니까 노회장님들이 잘 설명을 듣고 차주없이 해주셔야 혼선 일을 하지 않고 그 나중에 여러분의 노회가 그걸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그 공처를 여러분 써서 올려야 돼요. 노회가 먼저 할 수 있는 권한을 먼저 부여를 합니다. 총회에서 권한을 부여가 노회가 원치 않으면 절대 여기서 넣어주시고 넣어놓습니다. 노회장님들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북에 그분을 꼭 전문의를 정치적으로 키워서 하고 싶은데 늦겠다고 노회장님들이 안 넣어주면 서북에 권한을 넣어주지 못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반장은 끝발이 없듯이 여러분 끝발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뽑히기 싫은 사람은 안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먼저 올려주시면 정치부, 교육부, 고시부 다 그런 데로 가려고 해요. 그럼 여기는 38개 노예니까 한 노예만 두라고 38명이에요. 근데 다 못해요. 근데 정치부나 고시부 이런 저기 중요한 노예들은 중요한 상기부 부서는 대개 한 70명으로 조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북이 받을 수 있는 활당이 대개 6명, 7명, 많이는 8명이에요. 그러니까 32개 노예 중에서 7명, 8명밖에 하나에 못 들어갑니다. 아니면 적게는 6명. 그리고 감사부나 또 저기 재판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 한 명 정도밖에 안 되죠. 그걸 여러분 노예장님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너무 많이 놓고 딱 들어간 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오면 이게 서북이 가질 수 있는 권한입니다. 여기서 공천할 수 있는 일곱 노회장님들이 이제 이걸 갖고 편성을 시켜요. 그럼 여러분이 따라줘야지 왜 우리는 안 넣냐 막 그렇게 하면 공천인들이 힘들어요. 자리는 딱 여섯 자리 있는데 한 30명 들어와요. 거기 다 그러면 거기를 일순위 넣고 그 다음에 뺍니다. 그래가지고 공천이 되어지는. 그럼 여기서 또 올라가면 총회에서 또 세 번째 또 권한을 걸려요. 거기서 공천위원 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수두락 세면서 또 거기서 골라요. 골르면 우리가 넣었다가도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또 아웃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여기는 분명히 됐다고 다 사인이 됐는데 안 돼버리거든요. 나중에 모르는 사람들은 뭐 뒤통수를 쳤느니 나중에 뭐 사람을 갖다 물리겠느니가 막 원하는지 그런 게 정치적 사정을 좀 알아야 노회장도 이해를 시킵니다. 그걸 꼭 아시고 그렇게 배경한다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고 아까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했지만 우리 서북의 누리입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우리 서북이 협의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운영을 합니다. 한 1억 5천 정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을 여러분 총 논의해서 해주시는 걸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임원들이 회비를 해가지고 서북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회에서 그 총대비 한 사람에 10만 원씩 장로님들까지 다 해서 하고 노회장님들은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대수에 10만 원씩 넣고 그리고 노회장님들 회비가 총무기 때문에 20만 원입니다. 노회장님들 회비는 노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서 개인적으로 내지 마시고 노회가 공식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10명이면 120만 원, 15명이면 170만 원 그렇게 여러분 내주셔야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봉천을 적어도 이제 6월달 말이면 거의 윤곽이 나와요. 윤곽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적어도 회비를 6월 아로는 많이 가자마자 내주셔야 됩니다. 안 내주시면 무조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명의를 걸고 아웃시킨다고. 아예 안 딱 서명을 회비 낸 노예만 전부 선별을 합니다. 아무리 공천 7명들을 하자고 해도 안 돼요. 다 빼버리고 그리고 회비 낸 사람들끼리만 부릅니다. 7월달 8월달 회비를 했다 그럴 때 안 됩니다. 벌써 이미 6-7명 다 자리 들어갔는데 어디다 띄워주거든요. 근데 아웃 들어옵니다. 노예단들 꼭 잘 듣고 서기님들 가면 잘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에 좀 지도가 좀 개떡 같은 사람이 됐더라고. 이번에 안 되었더라고. 아주 그 사람 막가더라고 얘기를 하고 회비를 꼭 내주시길 부탁을. 예? 확실한 사람 지도 내려주세요. 예예. 확실한 그날 회비를 잘 냈으면 확실히 지도 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천을 하는데 여러분이 써서 여러분이 먼저 1순위입니다. 여러분이 해주셔야 우리는 훨씬 더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용지를 우리가 지금 본위에서 준비가 됐으면 본위에서 받아가시고 본위에서 안 가져가셨으면 여러분 양식을 만들면 돼요. 양식을 만들면 되는데 그 총의 그 이렇게 보면 저기 22개 상비부가 있습니다. 상비부서가 있는데 1년조, 2년조, 3년조 이렇게 돌아가요. 처음 총대 가시는 분들이 지금 설명한 거예요. 노회장들 가운데 1년조, 2년조, 3년조 처음에 들어가면 3년조예요. 그 다음에 2년조 그 노회하고 똑같아요. 노회 상대부 움직이는 거나 총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3년조인데 지금 104회기에 1년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노회 장부를 보면 총회에서 나온 장부가 있습니다. 그 없으면 구하시면 돼요. 총회에도 물어보면 그럼 그걸 가지면 여러분 노예 총대들 가운데 본인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한번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1년조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1년조에 있는 분들만 공천할 수 있어요. 그리고 3년조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2년조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권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2년조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1년조로 올려주세요. 우리 내주실 거예요. 그리고 3년조에 저 1년조에 있는 분들 있어요. 그 총의 장부를 보면 1년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있어요.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9월달까지가 끝이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하고 똑같아요. 그건 노예 상비구나. 그럼 1년조 나오시는 분들 3분의 1을 이번에 공천을 합니다. 우리 105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노예원들 가운데 1년조에 계신 분들이 몇 명인지 그걸 파악해서 그분들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써서 우리한테 내주시는 건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되고 관계자 꼭 내주세요. 3년조 계신 분은 1년조라고 2년조로 써주시고 2년조 계신 분은 1년조의 명단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3년조 명단 그분이 1년조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번에 들어간 사람들 부서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들어가는데 그분들의 명단을 이번 여러분들이 잘 고려해서 올려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 올려주시는데 그분들만 우리가 공천을 이번 하게 되는 건데 일곱 부서가 있어요. 일곱 부서 총회에서 알아보시면 됩니다. 정치부, 고시부, 교육부, 헌의부, 감사부, 재정부 또 하나가 돼요. 신학부도 저 일부서죠? 아니 신학부 아니
길게 부터 안 들어. 하나가 뭐지? 재판부. 예, 재판부. 대충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총사무실을 물어보세요, 논의자님들. 그 서류 시키려고. 일곱 부서에 지금 계신 분인데, 1년조에 계세요, 1년조. 1년조에서 정치부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면 정치부에서 나온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7개의 부서에는 다시 못 들어갑니다. 대개 여러분 어른들이 압력을 가해요. 야,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여러분 집어넣으면 개방신다고 해요. 이러고 조심하라고 어쩌고 몰라요. 너희 당은 누구냐, 이놈이. 야, 안 돼. 참 어른들은 그래요. 나 정치보다 너. 너희 당 절반은. 모든 걸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얘기해요. 저기 딱 7개 부서에 있다가 나온 분들은 다시 7개 부서를 못 들어갑니다. 그 위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신 다른 부서에서 나온 사람들은 7개 부서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 저기 고시부는 장로님들을 넣지 마세요. 장로님들은 못 들어갑니다. 고시부는 경치부하고 고시부는 장로님들은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노예장님들이 또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좀 설명했어요. 고시부하고 정치부는 장로님들은 편중시키지 마세요. 그 외에는 다 장로님들 넣을 수 있어요. 재정부는 목사로. 예, 재정부는 목사로. 아, 목사로만 편중돼 있습니다. 목사 오늘. 아, 목 재정부는 목사님들 넣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예에서 넣을 때 넣어주시기 바, 노예에서 넣을 때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7개 부서에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노예 가운데 노회장님들 작년에 했던 분들 나온 분들이 있고 그게 되겠는데 이번 총대 못 가야 되게 한 번만 가고 그런 노예가 많죠? 그런 분들은 그분을 대타로 넣을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권한이에요. 그 노예 권한이에요. 그분이 정치부에 있었다. 그러면 정치부가 3년주 작년에 들어갔으니까 2년주로 올라가잖아요? 그건 누구도 못 건드려요. 우리 서북에서도 못 건드려요. 그건 노예에서 자기 지분이에요. 자기 노예 지분이에요. 그건 대누구라고 부른다. 누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옆에다 대 우리가 바꿔서 넣었다. 그 대신 내가 좀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기 면류부 있다가 너 면류부로 가. 그리고 내가 해야 되겠어. 그건 안 됩니다. 못 나가는 분의 대는 돼도 총대끼리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이번에 총대를 못 가는데 그 부서가 우리 노예에 해당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대로 넣어줘야 되고 배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조만 해줘야 됩니다. 그분이 못 갔다고 그래가지고 2년조니까 배도 안 집어넣어버리고 배도 안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또 그 사람 단대로 편승시키는 거예요. 배는 꼭 그 노예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 노예가 팔당입니다. 예, 여기까지인데 질문 좀 질문해 주세요. 이걸 저 기자님 언제까지 됩니까? 글씨 좀 빨리 내세요. 여러분이 가시자마자 돈하고 이거도 못하는 분이 소식을 모르시면 예. 소기님한테 문의하시고 저기 유일하게 우리 서북이 가서 이제 이것이 되는 것이 종이라는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하고 좀 시끄럽잖아요. 그 법사위원회를 가꾸려고 그게 상대됩니다. 정치부 같은 그런 거죠. 어? 그거 하나 민주당이 가잖아요. 통합당이 그 싸우고 지금까지 국회를 못 열었잖아요. 원기성을 못 열는 이유가 상비부 그 부장장이라는 거가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그 국회도 다 상비부가 일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가지 않고 노예가 총에서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건 상비부의 자세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부를 가야 되겠다 하면 이제 여러분이 정치부, 감사부인은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다시 불러서 또 여러분 하라고 붙잡아서 못 해요. 일곱 명 노예 목사님들이. 그때 이제 임의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럴 때는 임의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농어촌부 가서 한번 부장 한번 해야 되겠다. 농어촌부 갈 때는 농어촌부를 아예 처음부터 써버리세요. 그러면 먼저 신청한 사람을 여기 일곱 명들이 다 서류를 놓고 할 때 그분을 먼저 넣어. 그리고 대타를 때 뒤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있어요. 이렇게 다 봐가지고 일곱 부서가 아닌데 그 우리 노예가 거기 가서 일을 해드렸다. 활동하는 건 되니까. 어? 그래서 뭐
해결 때는 그 부서에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 노회장 노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노회가 신청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없으면 다 그걸 받아들인답니다. 그럼 거기를 먼저 우선을 집어넣으려고 일곱 명들이 그런 눈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천하는 눈들이 다 돼 있어요. 절동적으로. 그러면 그쪽 노회를 먼저 집어넣어요. 그러면 총회에서 끊을 때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봤다가 그 다음 밑에서 커튼을 자르거든요. 이게 서국이 7명인데 우리가 막 10명 넣었다 그러면 자기들이 1번에서부터 10번까지만 딱 붙고 3번 제끼입니다. 주관을 빼내고 그러지 않아요. 총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서국이 그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막 다 정치구나 고시구나가 다 써놓고 될 것만 해보자 할 그래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권한이 없이 우리가 막 멸류부터 넣고 막 그냥 막 집어넣는데 휩싸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원을 어떻게 해서 활동하게 만들까 신가수고해서 그야말로 무조건 정치고 고시고 막 센 부분만 넣어가지고 경쟁자 갖다지 말고 딱 저쪽 부에다 넣어가지고 경고 가가지고 군인의 관심이 있으니까 군성계에 들었다. 우리 당신은 거기 가서 활동해라. 내가 그렇게. 그러면 거두 노예에서 먼저 넣었다. 그럼 여기서 올 때 그분을 우선순위다 두어야 돼. 노예를 존중하게 해야 돼. 그럼 먼저 넣어주면 그 다음에 그들이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정치구에다가 밀려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임의대가 안 되고 여기 공천위원들이 움직인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잘 노예원들을 분위기 가지 않고 노예당의 지혜를 발휘해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질문 없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습니다. 그러면은 일곱 노회를 선정했는데 우리 대표의장님께서 회를 주도하시면서 우리 상임의장 상임총무님 서기님 그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일곱 노회를 이렇게 또 해마다 그걸 좀 살펴보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대로 발표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네,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허락이 됐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한복로의 김태영 목사님, 평양로의 황석상 목사님, 그 다음에 서평양로의 이두현 목사님. 한번 일어나시죠. 네. 황석상 목사님, 이두현 목사님, 예. 네. 그 다음에 용천로의 이남훈 목사님. 네, 앉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중앙로의 김용재 목사님. 네. 그 다음에 삼산로의 서대천 목사님. 네. 그 다음에 함동로의 김병호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이 위임해 주신 대로 7명이 이번 105회계 공천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일곱 명들은 이따 대표자의 회무가 끝나고 나면 다시 모여서 그 안에서 조직을 하도록 잠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은 잠깐 한 5분만 시간 주시면 조직을 위해서 모임을 가진 다음에 다시 공천 위원장하고 서기를 조직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세요? 정의바람입니다. 네? 요 뒤에 3분만 한 번만. 우리 어차피 이분들이 상의나 거의 다 했는데 조직 좀 해 여러분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고 저는 이제 물러나가고 대표장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명의 상의장들과 우리 서북의 공천위원장님이 한동로의 김태영 목사님, 한복로의 김태영 목사님, 서기의 평양로의 황석상 목사님, 회계의 용천로의 이남훈 목사님 세 분이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세 분을 임원으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제 공천 의원으로 우리 주거해 주신 7분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저도 한 16년 전에 노회장하고 노회장을 후원했는데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상급사 거기 올라가고 왔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증경 총대로 다니시는 증경들한테 묻고 해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올라오면 원하시는 노예요 다 똑같이 들으실 거고 아마 이제 배정을 할 겁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시도님 말씀하신 대로 총회가 나름대로 규율이 있으니까 7개 그 부서는 노란색으로 해서 계속까지 갈 수 그렇게 한 입장이니까 차라리 좀 활동하기 좋은 부서 쪽으로 내서 거기서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임원도 하고 부양도 하고 하는 것이 더 총회 발전에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우리 지금 서울 서북 지역이 이번에 공천위원장 나가시는 김태우 목사님이 총회에다 500만 원을 했습니다. 등록금 내고서 공천 분양에 도전을 하십니다. 다른 분이 더 할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공천 분양이 될 겁니다. 공천 분양은 어떤 분 못지않게 힘을 가집니다. 그분들이 이제 세계, 사실은 영남, 그 다음에 중부나, 그 다음에 서울, 우리 서북 이렇게 모여서 밤을 새서 이제 그 자리 이제 상주부로 표서를 조직한 다음에 총회 앞에 내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치기로 동의합니다. 광고. 아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그 노회장님들께서 사인 안 하신 분이 계시면 사인을 해주셔서 고맙게 조금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7인위원회, 공청위원회가 선정이 됐습니다. 임원들은 잠깐만 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모든 순서를 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동의해 주시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청 들어왔습니다. 이해주시면 가보겠습니다. 가시면 하십시오. 예. 네. 자, 우리 서기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천위원회가 오늘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앞으로 해나가야 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폐하합니다.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함께 하옵소서. 우리 노회장님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성령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